출발하십시오. 멘트가 들리면요. 예, 시동 거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좌측 깜빡 켜고 기어 드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정전이 살짝 안 보이면 깜빡이 꺼주시고 바로 우측 깜빡 켭니다. 우측 깜빡이 요거 켜야 되는지 안 켜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안 켜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장마다 기준이 틀릴 수 있으니까요. 핸들 풀리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 켜십시오. 이때 늦게 켜면 또 감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천천히 불법주차도 주의하면서 바로 좌측 깜빡 켜십시오. 좌우 확인하고 출발. 그때 깜빡이가 30m 이내에서 켜지면 감점 떨어지니까 꼭 30m 이상 켜셔야 됩니다. 좌회전 신호. 이때 1차로로 안 가고 바로 2차로로 들어가는지 감점 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2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불법 주차가 있네요. 그러면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30m 가서 진로 변경 다 들어와서 깜빡이 끄시고 우측 깜빡이 켜고 다시 30m 진행해서 오른쪽으로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다 들어오고 3초 뒤에 깜빡이 끄시고 자,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멈추면 중립. C코스는 직진만 1.8km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50 이상 15초 중에 5초만 유지하시고 70은 안 넘게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이제 속도 줄이시고 앞에 적신호니까 초록불 바뀌었네요. 40km 구간 주의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10km 초과를 봐주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횡단보도 일시 정지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게 뒷차들이 바짝 붙어 따라오기 때문에 일정지점 사고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법이 멈추는 게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단 시험장에서 꼭 시험 보기 전에 여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꼭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여기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보호 아니에요. 횡단보도 정지할 필요 없습니다. 자,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속도 줄이고 자, 초록불이니까 정지할 필요 없죠. 상행으로 우회전 횡단보도 아니고요.
300을 두부 회전. 자, 불법 주차 있죠. 여기는 좌측 깜빡이는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주황색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 같으면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일시 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사람이 있는지 보시고요. 자, 여기는 일시정지는 안 해도 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지. 예. 서행으로 가도 되는지 살피고. 자, 사람 없고 회전.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서행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서행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으면은 정지했다 가셔야 됩니다. 횡단보도 전부 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회전교차로. 사람 없고요. 자,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니까 정지합니다. 10초 이상 걸리면 주로 회전한 차 없고 이제 둡니다. 자,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잠깐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완전히 빠져나가셨으면. 지금 여기는 제한속도 표지판도 없고 바닥에 표시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어린이 보호역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일시정지. 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약 150m 앞 우측 깜빡이 켜고. 지하 차도에서 올라오는 차에 주의하십시오. 불법 주정차 미리 깜빡이 켜시고 이쪽으로 옮기시고 깜빡이 꺼주시고 천천히 좌우 확인하면서 출발. 자,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정지선 없기 때문에 사람 없으면 그냥 진행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일시정지선이 없기 때문에.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좌회전입니다. 정지. 여기가 횡단보도 빨간불이고 초록불이 진행신호 있으면 저 앞에 정지선까지 가도 됩니다. 저 앞에 정지선까지 가도 됩니다. 자, 이제 들어왔죠? 여기서 돌면서 바로 2차로 가도 되는지 이거 확인하십시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밟고 들어오면 감점 먹어요. 차선을 밟고 2차로 들어오는 건 감점 먹고요. 차선을 안 밟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크게 도시란 얘기예요. 자, 40 해제. 이제 속도 올리셔도 됩니다. 60km 지속도 아까 처음에 나왔는데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4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40 이하로 가게 되면 갑돌관이 지속도를 한 번 더 누를 수도 있습니다. 자, 500m 우회전. 300m 우회전. 150m 전방에서 우회전. 깜빡이시고요. 멈추면 중립. 내려놓으시고 초록불이니까 일정지 할 필요 없고 서행으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좌우 잘 살피시고 서행으로 직진. 우측 깜빡 켜시고 불법 주행차 주의하면서 속도 줄이시고 출입차에 주의하시면서 오른쪽. 좌측 깜빡 켜시고요. 요 좌측 깜빡이는 뭐 수동 감청 항목이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종료지점 도착했습니다. 나오면 우측 깜빡 켜고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 끄고 시동 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자, 화이팅! 감사합니다.